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미 전국에서 불법 불꽃놀이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집니다. 연방긴급재해대책본부는 독립기념일을 전후로 무허가 개인 불꽃놀이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각 지역 경찰들이 단속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불꽃놀이용 폭죽이 대부분 화려한 포장과 마음을 끄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꽃놀이용 폭죽의 상당수는 누가 어디서 제작해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불법 제품이라는 점을 위험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뉴욕과 뉴저지는 모두 개인의 불꽃놀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무허가 불꽃놀이를 벌이거나 불꽃놀이 장비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